반갑습니다. 문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콩입니다. 외곽인님의 14-2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뭐부터 들어가야 되죠? 아, 위클리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 맞아요. 제가 이번 주 다 누워있었지만 네. 하루 정도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나갔다 왔는데 대낮에 술을 야무지게 먹고 대낮에? 네. 예. 집으로 일찍 귀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하철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저도 앉았고 네. 옆에 아저씨가 통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네. 내 바로 옆에 앉은 아저씨가 되게 큰 소리로. 네. 근데 또 다들 아시... 왜요? 네. 근데 상상이 되죠. 어. 아시다시피 제가 또 대단히 성격이 무나있지 않습니까? 아, 네. 또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불이 못 참죠? 그래서 쳐다봤어요. 딱 봐도 약자 같은 사람한테는 불이 못 참죠? 아이씨. 그래서 네.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 이렇게 눈치.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리 꼬고 계속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 뭐 이렇게 약간 거친 언행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래 씨발 내가 뭐 왜 뭐 해 막 이렇게.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래. 되게 나이스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통화하면서. 그러니까요. 아 그냥. 아 그냥 그 통화 목소리만 큰 거였구나. 네네. 어. 저는 이제 짜증 나니까 계속 쳐다보면서 고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리도리 했죠. 네네. 2, 30분간을 그런 상태로 갔는데 네네. 나이가 한 할배 진. 네. 한 50대 후반 느낌이셨는데 세미 할배죠. 어, 네. 네. 핸드폰 글자를 되게 크게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도리도리 할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니 전화가 끝나면 계속해. 어, 네. 끝나면 또 해. 끝나면 또 해. 끝나면 또 해. 전화가 끝나면 전화번호를 막 뒤져. 어, 다음 타겟 누군가. 다음 타겟 찾아. 어. 그래서 계속 찾으면서 네. 그 문자도 보내고 네네. 누구야? 뭐 잘 지내냐? 어. 우리 술 한잔 해야지. 어, 그러네. 그리고 또 답장 오면 전화 걸어. 어, 네네. 답장 오면 전화 걸고. 어. 이렇게 한 열대명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할배 진이잖아요. 네네. 거의 그 세미 할아버지임에도 네. 불구하고 네. 이제 하는 행동은 사실 그 여중생이 할 법한 네. 친구에게 야, 담탱이 졸라 짱나. 네. 그래서 글자 커서 네. 뭐 죄송하지만 많이 봤습니다. 아, 네네. 근데 되게 다 나이스한 문자들이었고. 아, 네. 뭐 복 많이 받으시고 막 이렇게 누구 여사 뭐 이런 식. 문자와 전화를 쉴 새 없이 하시면서 네. 그걸 보면서 기분이 풀렸습니다. 아, 네. 그 카와이한 모습에. 어, 네. 아,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다. 아, 그죠. 그래서 이 인싸댐은 뭐에서 나올까? 아. 외로움에서 나오는가?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아까 그 여중생 얘기한 것처럼 네. 보통 그런 이제 청소년기에 뭐 남자도 그렇지만 네. 특히 좀 관계 종속적이게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에서. 아, 그런 시기죠. 어. 근데 이제 남자는 보통 나이를 먹으면서 남성 호르몬이 빠지고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남자는 결국엔 여중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네요. 우리는 지금 여중생이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네. 제가 제철을 먼저 내렸는데 네. 내리기 직전쯤에 통화 목록을 다시 또 여시더니 네네. 여성의 이름들만 체크해서 지우시더라고요. 오, 아... 그 모습까지 아주 완벽했다. 아, 그러네요. 아, 아주 근데 되게 그거 하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젠틀하다고 하셨잖아요. 응응. 어, 굉장히 그 신물물에도 이제 뭐 스마트폰이 신물물은 아니지만 네. 테크에도 굉장히 그 능숙하시고 그러신 거죠. 눈만 그냥 안 보여서 큰 글자를 보는 것뿐. 아, 그쵸. 어, 그거 다 지운 법도 다 아시고. 우리도 이제 어. 글자 키워야 돼요. 아, 그래요? 아, 나이 먹으면. 아, 그럼요. 맞아요. 여중생이 되면 이제 여중생으로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키울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저도 버스 같은 데서 이게 앞에 할아버지들 뭐 보는 게 있으면은 글자 크다 보니까 눈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보면 이제 야설 보는 할아버지들 많아요. 아,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 그거 보면서 글자가 존나 크니까 존나 쌍스러운 그 텍스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괜히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 저 사람 만드서 저렇게 천박한 단어를 봐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도 종종 이렇게 어깨 너머로 어, 네. 목 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 어, 네, 맞아요. 어느 그 붙잡으려는 노력이겠죠. 본인의 그 남성성을 아, 힘 네. 꺼져가는. 아, 어, 꺼져가는.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죠. 여중생이 돼버렸어. 나도 모르게. 아무튼 그랬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저도 공교롭게도. 네. 제 근황이 이거였어요. 저 좀 일을 하고 새벽까지 한 다음에 아침에 한 7시쯤에 뼈다귀 회장국집에 들어갔어요. 24시간 하는 회장국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거의 아침 7시잖아요. 들어가서 시키는데 아줌마한테 뼈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줌마 안 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나도 뭐지?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아줌마가 계속 있다가 술은 이러는 거예요.
아침 7시인데 그래서 제가 술이요? 아, 저 괜찮은데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어. 아, 이거 누가 아침 7시에 술을 먹냐고. 근데 웅지 씨가 먹었네요. 그래서 아, 누가 아침 7시에 술을 먹어 하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대 뭐 20, 30대 남자분들이 다 술 먹고 있더라고 아침에. 아, 그래? 그게 평일이었거든요. 월요일 막 이랬을 거예요. 평일 오전 7시에 술을 마시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나 봐 이렇게. 그 상황을 보니까 사실 아침 7시에 술을 안 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이죠.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다 아침 7시에 술 먹고 있고 나만 안 먹으니까 내가 되게 건실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자존감 낮은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이제 비웃으면서 그걸 이제 안주 삼아서 맛있게 이제 아침밥을 해결하고 나왔다. 건강하게. 아니면 그 밥집이 되게 맛있는 곳이었을 수도 있죠. 아, 맛있죠. 근데 다들 한숟갈 뜨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못 참지. 못 참다. 그들을 향한 우월감을 반찬 삼아서 많이 먹었다였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 오해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 저 새끼도 분명히 소주를 하나 시키겠구나. 했지만 이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와서 오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해 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해는 뭐 자기 오해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오해를 받는 경우도 덜어 있겠죠. 네네. 그래가지고 오해가 사실 저는 이제 극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스토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만들기 쉬운 플롯입니다. 오해를 섞으면. 그게 이제 누구지? 조셉 캠벨인가? 그분이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도 오해 때문에 생기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해는 굉장히 갈등을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풀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미 오해라는 그 트리거를 그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극을 재밌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러니까 오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있겠습니다. 가볍게 오해받은 거 지금 떠오르는 건 네. 제가 지금 사는 집에 네. 처음 이사를 딱 갔을 때 집이 혼자 살 집 치고는 되게 넓어요. 네. 3룸 되죠? 네. 화장실 네. 뭐 두 개. 네. 그래서 이사를 막 갔을 때 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낮에 숙면을 취하고 있었죠. 근데 띵동 눌러서 나가봤더니 어떤 할머니 진, 네. 세미 할머니가 네. 남중생이 되는 과정에 계신 분이죠. 아, 그렇죠. 네. 제가 딱 문을 여니까 네. 어? 엄마 안 계시니? 어. 아, 패드립을. 패드립을 바로 박아버리시는 어. 제가 완전 잠결이었는데. 네. 이게 뭐지? 네. 생활하면서 어? 제 집인데요? 그랬어요. 나와는. 물론 뭐 월세지만. 그렇죠. 그렇죠. 웃기죠. 그 할머니도. 그래서 또 대묻는 거예요. 네. 엄마 안 계셔? 네. 아니 그 롤에서 하시는 글을 갑자기 갖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너 엄마 없어?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기분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면서. 아, 네. 근데 반말을 불이 또 못 참죠. 네. 바로 그 본인이 접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네. 그러니까 바로 미안해요 뭐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건물 관리 뭐 어쩌고 때문에 오신 윗집 분이었는데. 아, 네네. 그 뒤로 이제 몇 년 동안 보면서 얼굴을 붉히는 그런 사이. 미안해도 막 그렇게 안 하잖아. 아, 미안해요 이게 아니고. 아, 미안해요. 불이 나게 도망가시더라고요. 네. 접힐까봐.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해요, 근데. 아, 이미 저는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어머니 안 계셔라고 했겠어요? 어려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본 거예요, 웅주 씨를.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 알 바 아닙니다. 참, 빡빡하시네. 할머니가 오해를 하신 거죠, 아무튼. 그 웅주 씨를. 그죠. 같이 살 거라고. 같이 살 거라고. 청소년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리 있어도 우리 같은 나이대 사람들을 엄청 애로 봐요, 그냥. 아, 그렇죠.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건물에 혼자 사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다 4인 가족, 뭐 3인 가족 네네.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그랬겠거니 했는데 네. 잠결에 무능주는 패드립 두 번 듣고 일단 바로. 나보다 키가 절반이고 이제 반말을 하니까 이제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반말을 라고 또 반말을 또 하신 거죠. 반말 핑퐁을 하신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 유명한 말이죠. 아, 왜 반말을 하세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말이? 아, 모르시는구나. 뭐예요? 아무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재밌네요. 그 할머니. 할머니 무서워서 도망가기 웃기네요. 그 30살이랍니다, 할머니. 반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있었어요. 제가 오스트리아를 놀러 갔을 땐 이야기인데 네. 그 호텔을 잡았었는데요. 오스트리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거기는 플로어층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로비층이 따로 있고 2층부터 1층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F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2층이 1층인 거지.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그냥 인지만 하고 있었는데 그 여행 가면 좀 정신없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로비층이 1층인 줄 알고 1층을 누르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로비인 줄 알고 로비는 그 문 큰 문 있으면 그냥 나가면 바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큰 문 있길래 그냥 거기 앞에 계시는 어떤 호텔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어떤 뭐 안내해 주시는 여자분 계셨어요. 백인 여 중년의 여성분이 계셨어요. 뭐 그때 모르겠는 하고 그냥 순서 나갔어요. 제가 나가는 건 줄 알고. 근데 딱 들어가던 순간 그 식당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미안하다 했는데 그 여성분은 여기 식당이니까 검표를 하시는 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모르는 동양인이 쑥 지나가니까 저 익스큐즈미를 하는 거야. 그건 모르고 딱 나 1층인 줄 알았다 가지고 서로 오케이 하고 나갔어요. 근데 다음 날에 일 보고 좀 빡센 일이 있었거든요. 저 너무 힘들어 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점심에 좀 쉬어야겠다. 한두 시쯤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어제 그 검표하시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제 방을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시간인가 보다. 뭐 데킬 타임을 가면서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뭐 필요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너 방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딱 유치상 제 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 아니다. 근데 저 약간 좀 힘들어가지고 나 맞다. 이거 막 계속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yesterday morning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저한테 yesterday morning 뭐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그때 제가 그걸 딱 들은 니까 그러니까 나 하늘 덜 올라온 거죠. 제가 또 실수 한번 더 한 거예요. 똑같은 실수로. 그 너무 미안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여자분도 저한테 이제 너 어제 그 동양인 맞지라고 하기에는 인종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동양인은 다 똑같이 생겼다는 본인의 그 그것 때문에 말끝을 흐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도 그랬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웃으면서 그냥 했는데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약간 병신 짓을 또 하면서 어그리 코리안을 또 사과했으면 됐죠.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그 비슷한 결로 외국에서 너 어디서 왔냐 이러면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 이제 보통 BTS 손흥민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오해에서 비롯된 선입견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BTS도 모르고 손흥민도 모르니까 그냥 뭐 빙긋 웃고 마는데 뭐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거 있죠. 외국인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김치찌개를 좋아하겠거니. 김치찌개라는 음식을 알아요? 그럼요. 뭐 김치는 알죠. 뭐 김치를 당연히 좋아하겠거니. 네. 저는 뭐 김치를 안 좋아하니까.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아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일본 가면 네네. 일본인으로 항상 오해를 한다고. 네네. 맞아. 그것도 있네요. 우리 저 남대문 시장인가? 네. 거기 가면 꼭 일본어로 말 걸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일본 가면은 되게 일본어로 얘기 많이 걸거든요. 그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좀 뭐 문제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 사람은 또 한국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이면 저 사람 일본 사람 같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20, 30대 한국 사람 같은 외형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뿐만 얼굴은 그럴 수 있을지언정 스타일이 약간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일본은 어느 정도 개성 있는 패션도 신경 안 쓰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맞아요. 길 가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눈길을 가고 막 이런 그렇진 않잖아요. 일본은 또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뭐 선입견 같은 것 때문에 뭐 나오는 것들이 있죠. 특히 그 누구라고는 안 하겠는데요.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백인 친구가 있어요. 미국인인데 이것도 선입견이 좀 그런데 미국인 특 지멋대로 생각함. 그 지멋대로 말해 막 그런 거 있죠. 막 데리야키인데 테리야키 막 이런 거 있죠. 테이크 원 도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막 그런 류가 있잖아요. 네. 약간 이런 얘가 그런 류예요. 얘가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무섭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기는 베트남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너 키도 엄청 크고 막 거기 뭐 무서울 게 있나? 근데 베트남에는 그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제 다닌다. 그 어떤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뭐 상점가 이런 데에도 약간 가드가 총을 들고 있는 맞아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정확히 베트남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걔 말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총이 너무 무섭다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존나 총기 세율화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오는 새끼가 그러니까 더 무섭겠죠. 아 그런가? 아 그래서 총이 무섭다 그러는 거. 아 근데 약간 조롱이 섞이긴 했어요 걔도. 걔가 총이 요만하다고 거기는 사람이 요만해가지고 아이씨. 그래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와이트래시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놀거든요. 칭칭총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존나 웃기다고 막 그래. 그래서 걔가 막 문자로 막 그런 거 칭칭총 막 칭칭총 빙봉 막 이런 거 보내면 제가 옛날 베트남 그 사진 있죠. 미국
베트콩 그 사진 있죠. 네. 그걸 이제 보내면서 너 뒤지고 싶냐? 너 아포칼립스 나오고 봐라. 이런 식으로 하죠.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오해. 오해 뭐가 있을까요? 그 오해 받는 것만큼 네. 진짜 억울한 일이 없죠. 맞아요. 근데 또 오해가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가벼운 오해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도 되게 많고 평소에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옹주 씨한테 근데 제가 좀 오해를 했네요 옹주 씨한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있을까요? 아 있죠 저 그 예전에 우리 무서움이란 주제 했을 때 하려고 네. 했던 얘기인데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일단 덩치도 큰 편이고 저는 덩치가 큰 편은 아니죠 키가 크니까요 아무튼 체격이 크니까 네네. 체격도 큰 편이고 인상도 그렇게 유한 편은 아니고 아니 전 유한 편이에요 당신이 좀 센 편이고 저는 좀 몽글몽글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아 근데 그 체격에서 오는 그게 있어요 아 네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 많이 성격이 더러울 것 같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오해 네. 오해를 받고요 그런 첫 인상이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 저번에 뭐 코미디언 이재규 씨가 네 우주 씨를 보면서 사채꾼 우시지만 줄 알아서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다. 라는 걸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다. 네네.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그 이재규 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뭐 팟캐스트나 이런 것도 몇 개 봤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주짓수 블랙벨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웅주 씨가 그 주짓수 블랙벨트면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 3초면 그냥 죽일 수 있거든요. 바로 꺾어버리죠. 진짜로. 바로 그냥 길루틴 초크 그냥 걸어가지고 3초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속되게 말해서 한 10명 정도는 그냥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근데 그런 사람이 웅주 씨 보면서 아 너무 무섭다고 하는 거 보면은 웅주 씨가 굉장히 그 기가 센가 봅니다. 그분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딱 얼마나 많은 대련을 했겠어요. 아, 근데 저도 덩치가 큰 편이니까.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신체가 어떻게 작용하고 이 사람의 기나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까지 봐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이재규 씨가 블랙벨트라는 얘기를 듣고 네네. 보니까 그때부터 무서워 보이더라고. 네. 아 그런 것도 있죠. 아니 이 사람이 만두기인 것도 이제 보이고. 이재규 씨는 솔직히 얼굴이 좀 강하게 생긴 했는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좀 머리도 파마하시고 좀 귀엽게 하시잖아요. 아웃핏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부러 오해를 던져놓고 본인이 힘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런 오해를 던져놓고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이 정리하려고 그런 그 니주를 던지지 않았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약간 어떤 오해를 받냐 잘 모르겠네요. 저는 생각하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보통. 어떤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생각을 좀 깊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생각이 좀 파편적으로 제가 좀 푹 나가는 편이에요. 뭐 ADHD였지.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은주 씨가 한 세 마디 대화를 문장을 말했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한 두 문장부터 다른 길로 제 생각을 좀 펼쳐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이 좀 약하게 들려요. 저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내 말 무시하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ADHD 건데 그 이재규 씨가 하는 팟캐스트 중에 문성준이라는 코미디언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ADHD 코미디언이신데 ADHD를 판정받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했던 조크 중에 한창 그 ADHD 뭐 이런 게 대두가 되면서 유튜브나 막 이런 거에서 자가검진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ADHD 막 검사 해보고 막 나 ADHD 아닐까 막 이렇게 두려워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코미디언 분이 하신 말이 ADHD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ADHD이길 바란다. 왜냐면 ADHD인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ADHD가 아니면 그냥 게으른 병신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똑같이 사는데 나는 왜 집중을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 걸까? 이렇게 사는 거라고.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합니다. 팟캐스트 미국식 농담이라는 팟캐스트인데요. 네,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저희 팟캐스트도 많이 봐주시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좀 받았네요. 이건 어떤가요? 이런 말이 있죠. 대사나 뭐 만화나 영화 같은 데에서 순정 만화 같은 데에서 너 왜 나 헷갈리게 이제 이성 간의 이제 관계 중에서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호감의 신호로 오해되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저번에 뭐 말했던 것처럼 저는 형제만 있었고 되게 부끄러운 그 유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여자애가 성을 떼서 상영아 안상영 이렇게 안 부르고 상영아 이렇게 부르는 순간 굉장히 그 사랑하게 돼버리는 오해를 시작하는 그렇게 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른 애한테도 성 떼고 부르면 저 바람 펴
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있었죠. 뭐 이런 그 뭐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니면 웅주 씨가 뭐 오해를 하게 만들었던 거라던가. 그런 뭐 대사를 들은 적이 있나요? 너 그거 이때 왜 이랬어?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그 아시죠? 한 문장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프게 만드는 그 그런 거 있죠. 해밍웨이? 해밍웨이인가? 아, 그런가 봐요. 그 세일즈 그거? 맞아요. 그 유모차 팝이다. 그 쓴적 없음. 그런 것처럼 너 그때 왜 그랬어가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되게 그 하게 만드네요. 카페 같은 데에서 남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그걸로 이제 너 그때 왜 그랬어라고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귀가에게 다 그쪽으로 주목하게 되죠. 저는 고백을 하자면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써먹었습니다. 어? 어떤 식으로? 어렸을 때요. 20대 초반. 네네. 뭐 가령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다가 네네. 짜게 식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뭐 안 좋은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호감에서 그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한껏 오해하게 해놓고 네. 이 사람이 생각해 맞는데 아. 그거 다 오해야. 그거 네 오해임 하고 그냥 비겁하게 네. 왜 이래? 아, 네. 난 그런 적 없어. 네가 잘못 해석한 거지. 배를 딱 차면서 아, 이거 봤어요. 갑자기 왜 이래? 네. 를 많이 써먹었죠. 네. 그래서 그때 여자의 반응 어떤 거예요? 억울해 죽죠 그러면. 그쵸. 아니 너 손 그때 깍지 꼈잖아. 그렇게까지 안 가고. 아, 나 더 센 거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회피... 어떤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 흘린다는 표현인 거죠? 그 유혹을 했는데 용주 씨가 따지고 보면. 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오해라고 비춰줄 수 있을 만한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유혹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교보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영상에. 그냥 뭐 어렸을 때 일입니다, 네. 부장님. 아, 그럴 수 있죠, 뭐. 다. 가령 밤에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산책을 하자고 부른다거나. 아, 근데 그걸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밤에 어? 산책하면 무조건 사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네. 아무튼 또 근데 이제 밤에 산책 중에 걷는 와중에 몰래 그 새끼 손가락을 살짝. 아, 그런 적 없어요.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왼손에 이렇게 댄다거나 문지른다거나. 그 비겁한 행동은 네. 뭔가 뚜렷한 게 없었을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아, 또 뭐가 있나요? 넘어가죠. 하나만 더 있어요. 재밌어서. 이거 옛날에 그 2010년도 초반에 유행하던 그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 병신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류로 한번 하나만 더 주세요. 그 문흥주의 픽업 라인이 뭐가 있었나요? 아, 네, 네, 네. 글쎄.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저도 많이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통화를 좀 오래 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오래 하면 막 몇 시간 하고. 아, 그래? 근데 그걸 오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비겁한 저는 그 당시에 스킨십 안 했으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그래. 그러면 너랑 나랑 인터넷 애인이랑 뭐가 달라, 니랑? 네가 메이플 애인이랑 뭐가 달라? 내가 너랑 뭘 했어? 라고. 너랑 달팽이나 잡았지. 아, 그런 식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그걸 당한 이제 여자들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어떤 식으로 됐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어 버리면 네.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말 없죠. 사람 바보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나쁜 짓이죠. 네. 속죄하고 있답니다. 아, 네. 네. 어렸을 때 이러니까요. 네. 네. 그럼 진짜 그게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 미워하게 되는데 네. 그걸 또 미워하게 되는 걸 표출할 수 없어. 그들의 입장에선. 왜? 표출하면 진짜로 자기가 패배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패배한 거죠. 뭐 관계에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니까. 근데 그걸 네. 땅땅땅 하게 되는 네. 꼴이 되니까. 그래서 차마 그건 못하고 네. 그래한 모습을 종종 봤었죠. 씁쓸하게 썰을 푸는 전쟁이 온 것 같네요. 그때를 모두 참회하면서 막 이러면서 앞으로 이제 안 그러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속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할걸? 제가 20대 초반에 모든 것에 불불 끓을 때 네. 그런 가사를 좀 많이 썼습니다. 계속 오해하라는 그런 가사를 좀 많이 썼어요. 오해하라는? 오해를 받았을 때 네. 풀기가 싫은 거야. 네. 그래서 짜증 같은 마음이 네. 되게 오래 있었어요. 씨발 그냥 오해해라 네. 라는 마음이. 특정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노래, 어떤 가사였고? 아, 아니 그냥 저 혼자 쓴 안낸 네. 노래 중에. 네. 그런 거 어떠세요? 오해를 받았을 때 물론 네. 그 정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 근데 그거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라인을 썼을 때 어떤 오해를 받았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아, 그 당시 그 당시 연애를 할 때 그 당시 여자친구가 뭐 너는 뭐 나한테 뭐 신경도 안 쓰잖아 이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오해 맞아요? 신경을 안 쓰진 않았어요. 네.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오해라는 걸 내가 말하면 다 풀 수 있는데 네. 막 승질을 앞에서 내니까 이걸 풀기가 싫더라고 짜증이 나니까 네네. 약간 그런 기조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오해를 하면 그래 오해해라 라는 마음으로 좀 그것도 약간 시니컬한 거죠. 그죠. 어떠세요? 뭐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오해할 게 그냥 냅두는 거? 이런 재밌는 가정이 떠올랐네요. 네. 아, 제가 또 코가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 속설 네. 중에 이제 코가 길면 뭐 이제 뭐가 생긴다. 뭐가 좀 대단하다더라. 대단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굳이 짚지 않아도 오해를 굳이 풀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나한테 뭐 해야 될 게 없는 거잖아요. 일종의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건 유리하게 쓴다는 것들인 거죠. 뭐. 이게 뭐 그런 거죠. 낭설이지만 아까 그 웅주 씨 한 것처럼 웅주 씨는 사실 뭐 힘이 세고 뭐 이러긴 하겠지만 격투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블랙벨트인 이재규 씨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딱 빵도 좋고 싸움 잘할 것 같다.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웅주 씨한테 안 좋은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오해가 아닐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좆밥 출신 막 이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가정도 있겠네요. 이런 재밌는 낭설에 의한 오해를 안 푸는 것도 있을 것 같네요. 다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가 길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님의 14-2회와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하나 해주시죠. 마무리 멘트요? 네. 오해. 얘들아 그건 다 오해였다. 좋습니다. 13-2화 이렇게 끝내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